경기도 공공배달의 배달특급이 이달부터 시흥시와 과천시에서도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이로써 성남시를 제외한 도내 모든 시군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된 건데요. 출시 1년 만에 누적 거래액도 9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임세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공공배달의 배달특급의 서비스 권역이 성남시를 제외한 도내 30개 시군으로 늘어났습니다. 경기도 주식회사는 이달부터 시흥시와 과천시, 부천시에서도 배달특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흥시의 경우 1,200개 점포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과천시는 가맹점포가 160여 곳으로 아직 많지 않지만 안양 의왕과 인접해 있어 많은 이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흥, 과천, 부천이 원래는 올해가 아니고 내년도에 오픈 계획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뭐 시군 협의 과정에서 좀 천천히 하고 싶다는 그 기초단체 요청사항이 있어서. 근데 소상공인들이 먼저 왜 우리 지역은 빨리 오픈을 안 시켜주냐는 민원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해야 될 걸 미리 조기 개통이 되게 됐습니다. 공공배달의 롤모델로 자리하고 있는 배달특급은 1일 기준으로 누적 거래액도 9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12월 1일 서비스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거둔 성과입니다. 현재 배달특급에는 도내 43,250개 가맹점이 입점해 약 60만 명의 회원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주식회사는 앞으로도 친환경 배달 등의 캠페인과 다양한 할인 이벤트 등으로 도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